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는 육군 사관 학교를 나왔습니다. 동기들이 아직도 군의 현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런데 2014년 말 정윤회 게이트 이후 군 인사에서 밀려났습니다. 그리고 줄줄이 옷을 벗었습니다. 지만 씨는 자신 때문에 친구들이 피해를 본 것 같다며 주변에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안영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하나, 신원식 전 합참 작전 본부장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,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. 이들은 모두 지난해 9월 인사에서 진급하지 못하고 군복을 벗었습니다. 소위 박지만 3인방으로 불렸던 삼성 장군들이었습니다. 박지만 씨는 이 인사 직후 사석에서 친구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본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2014년 말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 이후 청와대에서 박지만 라인들이 줄줄이 퇴출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판단한 겁니다. 실제로 당시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을 비롯해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일제히 물갈이 됐습니다. 군 안팎에선 박지만 씨와의 권력투쟁에서 이긴 최순실 씨가 군 인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. 3인방의 몰락은 군 내부에서도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. TV조선 안형령입니다.